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먹을 후식은 여기에 있는 두 가지예요. 맛이 있을지는 저도 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일단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다크 퍼프 페이스트리가 맞네요. 페스트리가 아니라. 겉에 다크 초콜릿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고, 로스티드 아몬드, 그 구운 아몬드가 박혀 있나 봐요. 그리고 크리스피 퍼프 라이스. 그리고, 바삭한 그 누룽지 같은 그런 라이스가 있고요. 플리키 퍼프 페스트리. 그리고 안에 이렇게 많이 겹겹이로 쌓여져 있는 그 퍼프 페스트리가 안쪽에 있대요. 요 뒤에 이렇게 영어로 잘 써져 있네요, 여기. 요거 그대로 읽은 거예요. 맛있겠다. 캔디님이 승이야. 이거 우리 신랑이 사다 놓은 건데 내가 훔쳐 먹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랑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신랑은 요거 쿠잉크는 안 먹긴 안 먹는데 사다 놨더라. 사다 놔야겠어, 내가 다시. 신랑 거 훔쳐 먹자. 이거 뚜껑 안 먹는 사람들 없지? 언제쯤 이 뚜껑을 안 먹어볼까? 아주 속 시원하게 뜯고 착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오호. 구앵크 다 좋아하죠. 이건 뭐 먹다 안 나오겠지? 2개더 녹차 초코. 오, 그거 먹어봐야겠다. 나는 이거 다 좋아해. 2개더는 다 좋아. 그러면 도루마님하고 아리짱님하고 나이 차이가. 맛있다. 맛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많이 난다고요. 훨씬 어리시다고요. 이거는 아이스크림 스푼이에요. 그 팥빙수 스푼.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난다고. 나랑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아리짱님은 저와 거의 동년배십니다. 말 놔도 되죠, 아리짱님? 우리 친구 하자. 우리 친구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나이 얘기하지 말자. 내 입이 방정이네. 요리쌤 언니? 그래? 그래? 와, 이거 맛있다.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근데 아리짱님 목소리만 들으면 언니가 아니라 이모라고 불러야 돼요. 저를. 목소리가 완전 아리짱님 애기. 애기. 와, 맛있다. 굿이에요. 요거 한번 먹어봐야지. 이게 저희 동생이 그렇게 맛있대요. 가격은 여기 2,000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니 이거 꼭 사서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동생 추천으로 먹는 거예요. 동생이 맛있다고 해서. 맛이 어쩔지 나도 모르겠어. 이거 완전 과대포장인가? 이렇게 퍼프라서 잘 그거 될까봐, 잘 부서질까봐 이렇게 해놨나 봐요. 이렇게 총몇 개야?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일곱 개 이렇게. 아씨, 포장이 무슨? 먹어보라 하지 말고 몇개 사주지. 아니야, 지가 살라고 그랬었는데, 지가 살라고 했을 때는 한 개밖에 없었대요. 그 포장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던 게. 그래갖고 날 사주고 싶었는데 못 샀대. 오 마이 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다크 초콜릿이 겉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고, 이 위쪽에 로스티드 아몬드, 구운 아몬드가 위에 있고, 그 안쪽에 누룽지가 있어요. 크리스피 퍼프드 라이스. 튀긴 누룽지. 그리고 이 안쪽에는 튀긴 페스츄리가 있나 보지.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장난 아니야. 위 여벌은 아몬드랑 누룽지가 위에 있어갖고 엄청 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 이런데, 안쪽에가 완전 다 부서지는, 진짜 잡으면 으스러지는 그런 거예요. 완전 엄청 얇아. 엄청 얘가 진짜 투명해갖고 진짜 밟으면 다 바스라지게 생겼어. 우와. 도로아님 잘 가요. 어디 거니? 대만. 이거 대만 거예요, 대만 거. 응. 다크 퍼프 페이스트리. 이름이 다크 퍼프 페이스트리. 여러분, 이거 동생이 맛있다고 할 만하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초코가 다크여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밀크 초콜릿 같은 그런 초코는 아니에요. 잘못 받아들였을 땐 조금 입에서 초코가 놀아난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다크여서 그런지 느끼하지가 않고 좋아요. 여러분, 이거 맛있다. 여러분, 이거 나쁘지 않아요? 와, 근데 가격이 조금 사악하긴 한데 괜찮네. 7개에 2,000원이면 조금 사악하죠?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위쪽에 쌀 튀긴 거 같은 게 있어갖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누룽지 중에 진짜 뻥튀기 잘 해놓은 거 되게 맛있잖아요. 집에서 누룽지 한거 말고, 그 눌려진 누룽지, 그 과자처럼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튀긴 누룽지 같은 느낌.
그 뭐지? 누룽지탕에 들어있는 누룽지 느낌? 그거, 그거. 아니면 그거 여러분 드셔보신 분 있어요? 그 녹차인데 그 안에 뻥튀기 같은 쌀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 들어있는 거 드셔보신 분. 현미 녹차라고 진짜 말 그대로 안에 현미 뻥튀기랑 녹차 이파리랑 같이 들어있는 거. 드셔보신 분 있으신 분? 그 뻥튀기 느낌이에요. 안에가, 위에가. 현미 녹차에 들어있는 그 녹차. 아니, 쌀 뻥탱이. 우와, 부쉈어. 여기 안에가 완전 낙엽보다 더 얇아. 다들 사라졌어. 다들 어디 가신 것입니까? 다들 어디 갔어요? 맵지 않. 여러분들 내일 다 쉬시죠? 일요일이라. 다 쉬는 날이시구만. 노나님 혼술 좋다. 저는 옛날에 혼자서 집에서 술 마실 땐 소주 먹었어요. 내일 출근하십니까? 아유, 슬프다. 저는 소주랑 라면에다 먹었던 것 같아. 그 여러분, 라면이 식은 라면에다가 소주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라면에다가 소주를 먹을 땐 라면을 끓여갖고 건더기를 다 건져야 돼요. 따로 그릇에. 응? 그리고 그 따로 그릇에 건져놓은 건더기를 건져가지고 소주 한잔 먹고 한 젓가락 건진 그 라면을 국물에 살짝 찍어갖고 먹어야 돼. 그러면 안주로 진짜 최고예요. 사리곰탕면에. 사리곰탕면에다가 만두랑 매운 고추 조금 썰어놓고 먹으면 진짜 맛있지. 만두에다가. 라면에 소주 먹으면 잘 먹는 사람? 소주는 나는 조금 국물이 조금 있으면은 더 마지막에 혼자 먹을 땐 좋더라고요. 요리에다가 소주 먹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동태탕 같은 이런 국물에다 먹어야 진짜 맛있어. 감자탕. 소주는 감자탕. 인정? 감자탕에서 소주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어? 제가 오늘 뭐지? 저쪽에 어디 갔다 오는 길에 감자탕집인데, 뼈를 무한정으로 리필해주는 데가 있대요, 뼈를.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뭐, 그렇게, 주는지 안 주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써져 있으니까 주겠죠?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가서 방송을 킬수 있으면 키겠습니다.
진짜 싫다. 상상했다. 못 먹는데 상상했다. 먹고 싶다. 여러분들은 소곱창 좋아해요? 돼지곱창 좋아해요? 그 돼지 막창? 소막창? 아이고 곱창 안에 곱 들은 거 아니면 동전같이 생긴 거 둘 다 맛이 다르긴 한데 아 돼지곱창도 맛있고 소곱창도 맛있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부산 하면은 그 생각이지. 꼼장어. 꼼장어에다가 먹으면 진짜 세상 맛있어. 알짱님 잘 몰라요? 한 팩에 15,000원? 막창이요? 아. 되게 비싸네? 연탄불. 그 부산 가면은 그 뭐지? 은박지 위에다가 양념한 꼼장어 올려갖고 막 네모난 그 판에다가 막 구워서 주잖아요. 은박지 위에 그것도 맛있는데 저는 그 소금구이 꼼장어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 안에 그 곱이 다 익으면 막 연골이 막 삐져 나오잖아요. 좀 잔인한데 그것도 맛있어. 그 연골 삐져 나온 거 그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좀 잔인하긴 하지.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네요. 좀 잘 안 뜯어지는 면이 있지만 잔인해? 맞아요. 여자분들은 그거 딱 보면은 보자마자 아우 막 움직이는 거 못 보겠다고 막 안 드셔. 근데 부산도 그게 비싸잖아요. 부산 사람들도 그걸 막 자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보단 자주 접하긴 하겠지만 여기 전라도 쪽에서 꼼장어는 진짜 가격이 비싸요. 많이. 눈에 띄는데 진짜 담백한 눈에 띄는데 이 겉에 초코도 달지도 않아.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쥐뿔 꼼장어. 전 TV에서만 봤거든요. 집에다가 꼼장어를 통째로 넣어가지고. 애가 시커멓게 탔는데 그거를 장갑을 끼고 쫙 훑으면은 껍질이 쫙 벗겨지잖아요. 쫙 벗겨지고 아 그렇게 기다랗게 생긴 애를 소금에 빡 찍어갖고 빡 뜯어먹는데 그거 너무 먹고 싶었어. 그게 지풀 꼼장어겠지?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거를 체험하는 그 리포터가 있었는데 그 리포터가 되고 싶었어요. 어, 나도 저기 서갖고 리포터 그거 해갖고 어 저거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이런 생각했지. 난 그런 거 하면 조금 잘할 것 같아요. 배 타갖고 선장님 우리 이제 뭐 잡으러 갑니까? 그래서 자 따라와 보시면 아세요. 그러고 배를 딱 타갖고 막 가서 뭐 이제 막 에 드디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애가 올라옵니다. 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잡았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거예요. 막 이거 있잖아. 나 그거 하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
나도 맛있는 거 많이 앞에 두고 마음껏 먹고 싶다. 마음껏 먹어요. 로리님,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하고 싶은 건 해야죠. 그러다가 진짜 병나요. 병난다. 하루쯤은, 어? 나를 좀 놔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루쯤은. 자꾸 그 배에서 막 그런 거 잡고 선장님이 시식하라고 막 배에서 막 어? 잘라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잡았으니 우리 식당으로 가서 한번 먹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한 상 꽉 차려갖고 와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많은 요리가 됐어요. 막 해서 막 다 맛보고 아 그런 거 하고 싶었어. 아고 엊그저께나 엊그저께나 TV에서 킹크랩 중국에서 먹는 거 진짜 킹크랩 진짜 나 태어나서 한 번 먹어봤거든요. 그때 맛으로는 크랩이랑 좀 비슷했던 맛이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킹크랩 꼭 한 번 더 먹어보고 싶긴 해요. 언제 한번 진짜 킹크랩 꼭 갖고 오겠습니다. 킹크랩. 내가 또 그런 거 살 바르는 것도 내가 기가 막힌단 말이지. 한 번밖에 안 먹어봤어도 살은 또 기통작이 잘 발라요. 눈으로 배웠거든. 그런 해체쇼는 제가 눈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다 먹어가. 와 이거 맛있어 포앵크. 그건 살이 쑥쑥 잘 나와요. 그래서 방송에서 먹기 좋아. 뭔가 집요하게 혼자서 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귀찮잖아요. 그 인제 좀 놔주라고. 그만 발라 먹으라고. 아리장님은 많이 드셔봤나 보다. 근데 월요일날 한 번 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볼까요? 연락은 준다고 했는데 꽃게는 일단 꽃게 찜도 그렇지만 간장게장 이런 것도 화면을 못 볼 것 같아요. 집착하느라고. 꽃게와 나와의 집착. 아, 아까 보여준다 그랬지? 이런 색이에요. 이거 그냥 터키 블루 있잖아요. 이런 색에다가 그냥 은색? 아까 보여준다 그래놓고 까먹었다. 어젯밤에 심심해서 발랐어요. 귀걸이 맞아. 그거랑 비슷해요. 눈치도 빨라. 이 색깔. 내 팔찌 색깔? 이거. 제가 이 색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색깔. 복고 스타일? 예를 들면 복고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뭐? 복고 스타일? 내가 좀 옛날 사람 같이 생겼지?
누가 나한테 그랬어. 나한테 누가 그랬는데, 지금 시대의 미인은 아니래. 그 욕이야? 칭찬이야? 지금 시대의 미인은 아닌데 미인이래. 뭐야, 그게. 그래서, 옛날에 되게, 내가 태어났으면은 인기 많았을 얼굴이래. 지금 아니라는 거지. 그래, 쫀실한 스타일. 옛날 스타일의 미인? 뭐야, 그게. 차라리 욕을 하세요. 그럴 걸 그랬어. 아, 근데 그 소리 듣고, 일단 이쁘다, 예쁘다는 소리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욕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데. 사극에 나오는 공주스타일. 맞아, 맞아, 맞아. 약간 그거. 사극도 사극인데, 약간 그거 있잖아. 중국 사극 같은데 나오는 그런 공주 스타일 있잖아요. 진짜 약간 진짜 옛날 그런 느낌. 선덕여왕 그런 느낌. 둘이 죽어도 다 아는 맛? 둘이 왜 죽지? 죽지 마. 이 정도면 진짜 설거지다. 주렁주렁 달고, 주렁주렁. 하고, 그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그 옛날에 들었고. 아, 그래서, 기분이 좋다 말았어. 기분 좋다 말았어요. 기분이 좋았었는데 집에 오니까 뭔가 허무했어. 아 근데 이거 되게 껍질이 잘안 까진다. 손에다 묻어요. 아 대만 과자들이 맛있네. 응? 대만 과자들이 맛있어? 주몽 5연수 스타일. 나그 얘기도 몇번 들었어요. 진짜 캔디님은 진짜. 겹겹이 보이죠? 뭐,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리거나, 되게, 뭐지, 맞벌이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다 컸거나, 아니면 아이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주부지만 자유로운 사람들은 친구들 자주 만나지. 캔디님이 눈썰미가 진짜 좋으시나 보다. 1년에 한두 번? 일부러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관상? 저는요, 따로 뭐 관상을 봐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몇번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번씩 막 일하고 있을 때나 그럴 때 보면은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할때막 로드샵 이런 데서 내가 막 알바하고 그랬을 때그 스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응? 뭐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돈 드리면은 한 번씩 얼굴 이런 거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고맙다 이러면서 막 연불도 외우시면서 아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은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막 엄마 따라가지고 응? 점보러 가고 막 이랬을 때 그런 분들이 꼭내 얼굴을 보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뭐 다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말년에 좀 복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어렸을 때랑 또 중간 때랑은 조금 그냥 그럭저럭이지만 말년에 좀 돈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쌤 처음 볼때그 사극 주인공 스타일. 그러기엔 내가 너무 아줌마였어 처음엔. 나도 그래 이제 방송에서 욕심을 좀 버리고 화장도 좀안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됐지. 처음에는 막 어색하게 화장하고 그랬을 때 진짜 니 맘대로 생겼었어요. 남들보다 촉이 빨라. 그러니까 뭐지? 캔디님께서 사람을 많이 만나봤던 직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눈썰미가 좋으셨거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맞아. 선천적으로 그런 거잖아. 사람 딱 처음에 잘 보는 스타일. 선천적으로 사람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렇게 스캔을 확한 번에 하는 스타일. 눈썰미가 좋은 스타일. 손에 물을까봐 지금 막 전전긍긍. 사람이 아무리 뭐 눈썰미가 없던 사람도 뭐 서비스업에 오래 종사를 했거나 그러면은 조금 그런 이게 빨라지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겠다,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겠다, 이런 것들. 사람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우유랑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이게 도리어 다크여 갖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초콜릿이었으면 진짜 별로였을 것 같아요. 왜 계속 들어갔나 이거? 아 이거 과자인데 다크퍼프 페이스트리라고 대만 과자네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겉에 다크 초콜릿이 코팅돼 있고 그 위에 로스티드 아몬드랑 크리스피 퍼프드 라이스 그러니까 튀긴 라이스 쌀 그게 있고 안쪽에는 페스트리가 들어가요. 손톱은 누가 했나요? 제가 했죠. 집에서. 집에서 제가 했습니다. 보여요? 어떻게 보여줘야 돼? 보여요? 매니큐. 아니요, 제거 손톱. 제 손톱 안 잘랐었잖아요. 매니큐어 바르려고 안 잘랐던 건 아니고, 귀찮아서 안 잘랐어.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할까봐 내가 일부러 손톱도 안 기르고 매니큐어도 안 발랐었는데
전 원래 이 돈으로 요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리할 땐 잘 안 바르라고 해요. 불러지진 않아요. 근데 딱 뭐라 그러지? 괴리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이런 거 손톱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또 액세서리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향수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진짜 많이 좋아해요. 내가 오는 100m 전부터 향수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동생이 딱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무슨 향수 냄새가 딱 나면은 바로 내가 이제 왔다라는 느낌이 든대. 그래서 향수 냄새가 나면 언니 어디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찾아요. 근데 제가 요리를 하잖아요. 어머, 그러면은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손톱도 못 바르고 향수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음식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괴리감이 좀 있어. 캔디님도? 캔디님 나랑 약간 도플갱어 같은 느낌이야. 너무 과해도 좀, 아니, 그치? 과하면 좀 별로죠. 진짜 과하면 별로지. 근데 그런 거 있어. 나한테만 나는 그런 향기가 있대요. 향수를 떠나서 동생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딱 이 냄새는 언니 냄새야 라는 게 있대. 암내는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 먹을까봐 손톱 바르고 이러는 거 좀 안 하려고 했었어요. 맞아, 사람 냄새는 다 있지. 그럼요. 딱 엄마한테 가면 엄마 냄새 나고, 신랑한테 가면 신랑 냄새 나고 그런 것들. 저는 이런 케이스를 잘 못 버리겠어요. 이런 케이스가 진짜 은근 쓰거든요. 이런 건 어디다 쓰냐면은 뭐 못 같은 거 넣어놓거나 그런 데 쓰고, 아니면 그 뭐지? 찝? 그 벤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조그만한 그 종지 같은 그릇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데다가 포개놓으면은 안 쓰러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와, 너무너무 잘 먹었다. 우와, 여기 그림 그려져 있어요. 여기 클램트 그림 있잖아요. 이걸 그려져 있어. 클램트 그림 알아요, 여러분? 어디 안 써졌나? 글씨가? 이게 무슨 그림인지 그 정도는 써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깝네. 여기 클램트 그림이에요, 클램트. 안 써 있어. 그 정도는 써주지 말이야. 그래요. 저기 제목 키스인가 될 건데. 키스 맞죠? 어허. 킴사랑님이 아시구나. 이거 키스인가 이름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말씀하셨네. 네, 맞아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